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른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마른 인간들은 네모가 가능했다! 글자만 봐도 땀이 납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 벌떡이란 단어는 좀 생소한데요. 보통 저희는 벌떡이란 단어를 좋아하지요. 벌떡은 좀 생소한데. 자, 그런데 이 연구 도중에 저희를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사실은 바로 유치원의 체조 노래인데요. 또 차트를 봐주시죠. 보시면 매우 충격적일 겁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으쓱. 그리고 또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으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반복 교육시킴으로써 아이들을 지쳐가게 만드는 거죠. 밑에도 역시 어김없이 또다시 쭉쭉 으쓱으쓱 쭉쭉 으쓱으쓱 반복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아래 부분입니다. 떼구르르 구르고 벌떡 일어나. 보통 떼구르르 구르고에서 잠이 들죠. 그런데 벌떡 일어나라뇨. 아이들이 뭘 잘못했나요? 어째서 애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걸까요? 마른 인간들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분 전환을 위해 이번엔 먹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마른 인간 시대, 오늘은 과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마른 인간들이 즐겨 먹었다던 과자 새우꽝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는 100원짜리 과자와 같은 크기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 뒤편에 있는 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재개봉 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재개봉은 영화나 하는 거죠. 무슨 과자를 재개봉합니까? 그리고 과자를 함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집안에다 과자를 그냥 놔두면 분명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 서로 사내 만에 중내 사내 부모의 인연을 끝내 호적에서 파겠네 등등 가족 불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멀리서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과자가 어처구니없게도 이름은 큰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버젓이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는 왜 아무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식회사 사리온에서 협찬해 주신 초코파이인데요. 보시면 크기가 한 입에 들어갈 만한 딱 그런 크기인데요. 이 초코파이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시에는 48g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35g으로 점차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과거 마른 인간들은 어째서 한 명도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저희 연구팀은 이 모든 사실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혹시 이 과자 회사와 어떤 모종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어서 배후를 봐준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코코아의 원산지인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외교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마른 인간 연구 X-File. 오늘은 시청률이 50%를 상회하는 인기 프로그램들만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동안 연예인들이 숨겨왔던 자신의 먹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코너죠. 번호를 지정해서 그 번호에 맞는 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먹는 코너입니다.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도전 천끼입니다. 한번 출연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서. 자,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의 1위 프로그램이죠. 한국 코미디에 있어서 이만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밤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본격 스탠다드 음식 코미디 폭식클럽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안에 내용들이 알차게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이 떴다 김잼, 그리고 로키 앤 쿠키, 바퀴 먹는 사나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인기 있었던 코너 중에 블랑카의 뭡니까 짜게 라는 코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은 과거에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꼭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찾아와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TV는 식당을 찾고입니다. 제가 그 이 연출진에 부탁을 해서 제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되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또 긴장이 되는. 동두천 왕만두! 작게 부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동두천 왕만두! 아, 정말 몰라보게 변했군요. 옛날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살도 그대로고 양이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정말 반갑군요.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으면 몰라볼 뻔했습니다. 이 만두와의 회포는 제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줘. 그래. 자. 아직까지도 여기 어디인지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쇄골뼈와 몇만 개를 먹어야 배부른지 알 수 없는 건포도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